私たちの 楽しい日本語 우리들의 즐거운 일본어 皆さん, こんにちは 다양한 일본 문화 수업 정말 재밌죠? 일본어 시간 재밌었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웠다, 재미있었다 이 형용사로 과거 표현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형용사의 긍정형과 부정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시작할게요 기쁘다 라는 이형용사 우리는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었나요? 그렇죠. 으레시 기쁘다 라는 이형용사 끝에 기본형이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형용사 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쁩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으레시 네스 기본형에다가 네스를 붙여주면 정중한 표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으레시 네스 うれしいです 부정형도 한번 정리해봅시다 기쁘지 않다 이로 끝나는 이형용사에서 이를 떼내고 うれし くない 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うれしくない 기쁘지 않습니다 うれしくない 긍정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부정의 긍정 표현은 うれしくないです 그렇죠 ない 뒤에 마찬가지로 です 라는 표현을 붙여줍니다 嬉しくないです。嬉しくないです。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과거 표현을 한번 학습해 볼까 해요. 嬉しい、悲しい、 기쁘다, 슬프다, 이형용사. 우리는 지금부터 과거 표현 기뻤다, 슬펐다 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용사는요, 기뻤다, 슬펐다, 뭐뭐했다 라는 과거 표현을 할 때 끝에 이를 없애고요, 이 자리에 깠다 라는 표현을 넣습니다. 우레시깠다. 오, 저번 주에 너 만나서 되게 기뻤었어. 우레시깠다.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우레시깠다. 기뻤다. 이런 표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 방학 동안에 되게 오래 못 만났잖아. 되게 그때 슬펐다. 자, 과거 표현으로 슬펐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가나시, 가나시 라는 슬프다 라는 이형용사를 가나시깠다. 그렇죠. 가나시깠다. 가나시깠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기뻤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으레시깠다. 으레시깠다. 슬펐다 라는 표현은요? 가나시깠다. 가나시깠다. 이렇게 우리가 반말체 표현을 했다면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었습니다. 라는 정중한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うれしい、うれしいです. 嬉しくない 嬉しくないです 이런 식으로 정중한 표현을 할 때는요 맨 끝에 어떤 글자를 덧붙여 줬었나요? 그렇죠 です라는 표현을 덧붙여 줬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형용사도 嬉しかった 라는 반말체에 です라는 글자를 덧붙여 줘서 嬉しかったです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었어요 정말 기뻤었어요 嬉しかったで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슬펐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정중한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가나시깠다네스 그렇죠 먼저 과거 표현으로 바꿔주고 뒤에 네스라는 글자를 붙여서 정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나시깠다네스 가나시깠다네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과거 표현과 과거 정중한 표현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형용사의 과거 표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무이라는 춥다라는 이형용사에서 이를 떼고 추웠다라는 과거 표현으로 만들려면은 사뭇갔다, 사뭇갔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사뭇갔다라는 반말체 표현에 네스라는 글자를 붙여서 정중한 표현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었어요. 사뭇갔다 네스, 사뭇갔다 네스. 그러면 재미있었다, 재미있었습니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다 라는 일본어는 오모시로이 였습니다. 오모시로이, 오모시로이 그럼 과거 표현 만들어 볼까요? 재미있었다. 오모시로이 이로 끝나는 이형용사는 이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깠다 라는 표현을 넣어주면 되죠. 오모시로깠다, 오모시로깠다 과거 표현을 정중하게 얘기할 때는 재미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처럼 정중하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오모시로
깠다 라는 표현 뒤에 です를 덧붙여 주면 됩니다. 面白かったです。面白かったです。 문장을 한번 연습해 볼까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년이라는 일본어 去年이라고 합니다. 去年。去年。 작년은 춥지 않았습니다. 춥지 않았었습니다. 라는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작년은 은에 해당되는 일본어 표현은 뭐였나요? 원래는 하라는 글자지만 우리가 조사 은는 이라고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할 때는 와 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去年は, 去年は 작년은 추웠다, 춥다 라는 표현이 있었죠? 춥다. 사무이, 사무이, 기본형이 사무이. 춥지 않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춥지 않다. 사무쿠나이, 그렇죠. 사무쿠나이, 사무쿠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춥지 않다 라는 표현을 과거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춥지 않았다 라는 과거 표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를 없애고 사무쿠나갔다. 그렇죠. 우리나라 표현처럼 어순이 똑같다 보니까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사무이라는 긍정 표현에서 사무쿠나이라는 부정 표현을 먼저 만들어주고요. 그리고는 사무쿠나갔다, 춥지 않았었다 라는 과거 표현까지 갑니다. 그 다음은 춥지 않았습니다니까 정중한 표현을 뒤에 어떤 글자를 붙여주면 된다? 그렇죠. 네스라는 표현을 붙여주면 됩니다. 去年は 寒くなかったです. 去年は 寒くなかったです. 어렵지 않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긍정형, 부정형, 과거형, 이용용사를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마토메,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기쁘다, 일본어로 うれしい, 기쁩니다. うれしいです, 기쁘지 않다. うれしくない, 그렇죠. うれしくない, 기쁘지 않습니다. うれしくないです. 오늘 배운 기뻤다 라는 과거 표현은 うれしかった, うれしかった, 기뻤습니다, 기뻤었습니다. うれしかった, 데스. 그렇죠. 우레시카타 데스. 우레시카타 데스. 이렇게 이형용사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今日もお疲れ様.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